For real, 진짜로. 추워. 추워. 너무너무 추워. 뭐야. 아니, 하자마자 맥데디가 들어와? 강동원인 줄? 하, 야이씨. 강동원까지 갔어? 맥데디도 라이브 했어? 맥데디님께서 당신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빛밖에 없어요. 아, 뭘 멋있어. 면도도 안 했고. 동원 참치 같습니다. 오빠 술 드셨어요? 점점점. 네, 먹었어요. 아직도 영도냐고? 아니야, 지금 17도까지 올랐어. 수염? 수염 안 자를 것 같은데. 오, 야, 얘가 날 좀 아네. 야, 박서준. 박력 있네? 왜? 대답해봐. 뭐 마셔요? 깔라 마시? 아니, 이거 친구가 사와가지고. 말리부에. 제주감귤. 믹스. 끝. 뭐예요, 다들? 수염 안 자르기로 했어. 사람 불렀어, 난방기. 아니, 내가 이거 청소했어. 청소하고. 청소하고 트니까 한 4도까지 오르다가, 청소하니까 그래도 16도, 17도까지 오르네. 근데도 춥네. 자기야. 뭘 자기야? 내가 왜 네 자기야? 왜 달에 안 봐? DM? 이거 끝나고 볼게요. 귤청 숙성하면은 술 된다고? 아, 오케이. 그러면 좀 더 숙성할게. 쫀득이랑 똑같은 색이라고? 서강준이다. 아, 서강준 하지 마. 서강준 아니야. 아니야. 카메스 와. 세주 먹는데 같이 술방 하실까요? 오케이, 너 기다려봐. 무신사에서 광고 모델 없었다고 난리던데. 여깄네. 나는 지금 소곱창에 소주 먹고 작업실 와가지고 나랑 좀 안 어울리는 약간 보드카 먹고 있어. 뭐야, 맥데디 이 새끼 뭐 해제놓고서 꺼져. 잠깐만, 내가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잠깐만 세주 먹는데 같이 술방 할까요? 한번 초대해 볼게. 너 술만 안 먹기만 해봐 지금. 오오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 너 지금 세주 먹고 있니? 아, 그럼요. 지금 세주 먹고 있죠. 아, 먹었거든요 이미. 아, 진짜네. 아, 놀러 왔어요. 아, 어디? 을지로 놀러 왔어요. 을지로를 놀러 왔어? 아, 그 호텔 잡아가지고 친구랑 놀고 있어요. 어디서? 을지로 호텔. 아, 그러니까 원래 어디서 온 건데? 근데 원래도 경기도 살아요. 일산. 일산? 네, 일산 살아요. 아, 그러니까 일산에서 을지로로 오는데 호텔을 잡았다. 아, 맞아요.
아, 근데 또 나도 을지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9시면 문을 다 닫았잖아. 아, 그쵸, 그쵸. 그러면 뭐 했어? 한번 읊어봐. 을지로 소개 좀 해줘봐. 아, 을지로 오늘 일단 좀 힙한 데 갔어요. 힙한데 어디? 아, 이름 말해봐. 힙한 데 갔어요. 내가 알것 같은데. 어디였지? 을지다락이랑 아, 을지다락이랑 을지다락 을다 선샌레코즈. 선셀레코즈. 아우, 네, 장난 아니던데요? 아, 을다랑 썬렉 같다. 아, 장난 아닌데요? 아니 근데 지금 사람이 많어? 어우, 장난 아니던데요? 아 진짜로? 사람 많던데요? 아니 근데 9시면 어쨌든 다 닫는데 네. 좀 아쉬웠지? 네, 그래서 지금 소주 사가지고 와가지고 먹고 있어요. 그래 잔들어. 아, 그럼요. 아, 오빠 딱 드세요, 진짜. 저희 소주잔 많다가지고 코끼리 있는. 거의 글라스네. 아, 네, 그럼요. 오케이. 장난 아니죠. 아, 감사합니다. 아, 맛있게 드세요. 늦었으면 새해 복 많이 받고. 아, 감사합니다, 오빠. 새해 복 경기도 많이 혹시 경기도 혹시 어디서 왔어? 받으세요. 네? 경기도 어디서 을지로 오는 거야? 그 일산이요. 아니 아까 아 미안해 내가 취했다. 일산에서 오케이.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을지로는 내가 봤을 때 약간 한 10시 이후가 피크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 추천해 줄게. 나중에 온다고 하면은 코로나 이후에 네. 을지로 옆에 종로 있잖아. 아, 그쵸, 그쵸. 종로 3가 가서 일단 갈매기살 먹어. 아, 근데 그건 조금 낮에 먹어야 돼.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한 5시쯤 해가지고 그 종로 3가에 갈매기살 집 많어. 아, 네네. 거 가가지고 갈매기살에 소주 딱 먹고 아, 그 네네. 다음에 종로 3가 그 이제 좀 이렇게 아몇번 출근지 기억 안 나는데 포차가 많은 데가 있고 조금 몇개 있는 데가 있다. 거기 가가지고 이스타로 먹으면은 진짜 그냥 정신 차리면 새벽 3시야. 맞지? 아, 네. 오케이.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고. 그래 또 보자. 네, 감사합니다. 응. 아 정말 진짜 왜 이렇게 진짜 질척대는지 모르겠네 진짜. 야, 왜 이렇게 질척대냐? 야, 너 지금 너 라이브 몇분 했어? 왜 불러? 뭘왜 불러야? 네가 채팅으로 줬나? 어? 왜? 나 자고 있었는데 왜? 야, 이기택. 어? 술 먹었어? 아니? 그러면 자다 일어났어. 너 원래 이 시간에 안 자잖아. 아, 밥 시켜놓고 쉬고 있었어. 밥을 시켜놓고 쉬고 있었다. 응. 그러니까 또밥 시키고 그 시간을 이용하겠다는 거네, 나를. 아니, 너 곱창 먹는다며. 곱창 먹었다고 먹고 왔어, 이미. 아, 나 야채 곱창 시켜가지고 동질감 느껴서 너한테 할말 있다고 한 거야. 아, 그래? 아, 근데 야채 곱창이면 넌 돼지잖아. 나 소곱창 먹었는데. 아, 소곱창이 더 맛있지. 근데 소곱창은 보통 배달이 안 되거든. 야, 맥대디. 유튜브 지금 하는 거 언제 나오냐? 아, 왜 이렇게 내가 기대되는지 모르겠는데. 곧이지, 곧. 아니, 편집 다 해도 바로 안낼 거야. 아, 그래? 응.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간을 보겠다는 건가? 아니, 그건 아니고, 나 이미 수익 너희들 창출 됐거든. 너돈 때문에 하는 수익, 거였어? 아니, 그러니까 그거 때문은 아닌데. 수익 창출 그거 신청하는 단계에 접어 들어가지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튜버잖아. 그래가지고, 벌써 4,000시간 채워가지고, 고작 6분짜리 ASMR 하나로 4,000시간을 채우더라고. 그게 그렇게 되더라. 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 백대디가, 그러니까 내가 여자친구 없는 이유 고백행 그거 라든가 아니면은 크리스마스 그 춤추는 거 너랑 나랑 한거 어쨌든 두 개가 있잖아. 근데 그두 개가 사실은 조금 크게 만약에 잘 된다 했을 때 내가 너한테 좀 생색 좀 내고, 야, 맞지? 기태가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ASMR이 나도 어젠가 봤는데 조회수가 그러니까 숫자는 똑같은데 이게 1000단위랑 10000단위랑 다르잖아. 그치 그치. 잘 듣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서도 사실은 조금 씁쓸했어.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뭐지? 티키타카가 원래 제일 중요한 거 알지? 티키타카? 이렇게 탁탁 ASMR 탁 그다음에 ASMR 하나 다 탁 그다음에 집밥 맥선새 탁 치면 이제 그냥 끝나는 거지. 느슨해진 유튜브 계를 접수하러 왔습니다. 아니 근데 야, 응? 지금 야채 곱창을 지금 진짜 실제로 시킨 상태야? 아니 내가 원래 그 국물 닭발 시켰는데, 그 취소돼가지고. 왜? 음식점 사장님이 반응을 안 하신대. 그래서 주문 취소돼서 새로 시키는데 찾아보니까 뭐 닭발 너무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무뼈 닭발이랑 와 그다음에 저거 뭐냐 야채 곱창 두 개 시켰어. 두 개? 거기다 계란찜이랑 저 뭐냐 주먹밥 세트. 나 오늘 좀 기분 좋게 뭐 좀 먹고 싶어가지고. 잠깐만 지금 그 정도 시켰다는 거는 너 여자 생겼어? 응, 여자친구가 있는데? 아 그래? 응. 보여줄 수 있어? 아니 부끄러워해 우리 자기. 됐어. 응? 됐다고. 여자 목소리 안 들렸어? 하나도 안 들렸고 너늘 혼자잖아. 너 무슨 소리? 그거 시켜가지고 남은 것도 냉장고 넣어놨다가 또 내일 데펴가지고 먹으려는 속셈이잖아. 맞아. 아니 너 아까 전에 라이브 방송하더만. 응. 그 내가 그 바이스벌사 그 친구랑 하는 거 보고 살짝 눌렀다가 질투 나가지고 아니 씨발 이 새끼 나랑 안 하고 또 엄한 사람이랑 하냐고 바로 나왔거든. 재밌었니? 응 재밌었지. 그래. 바이스랑 하면은 내가 말 안 해도 돼. 그 친구 말이 많아? 리액션만 하면 돼 거기 하면. 아. 가만히 있어. 침 들리잖아. 여보세요? For it. 진짜로 이렇게. 아 잠깐만. 아 여자친구 자꾸 침대 흔드네. 가만히 있으라고. 아 여기. 왜? 아니. 아니 여자.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창피하지? 너 연애 한 번도 안 해봤냐? 너 뭐 전 여친 뭐 전전 여친 이런 근근히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었는데 구라지 거 다. 뭔 소리야? 아니 연애를 해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아 여자친구가 좀 너무 흔들어대가지고. 아니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의 실제 연애면은 일단은 내가 봤을 땐 라이브 하기 전에 이미 너 성향상도 그렇고 내가 라이브 방송 이거 조금 하고 싶은데 조금 해도 될까? 그래서 안 돼 좀 그렇지? 알겠어 그럼 안 할게 괜히 이렇게 하다가 알았어 해 그러면 조금 할게 약간 이럴 성향인데 거기다 대고 뭐 가만히 있으라고? 이런 소리를 지르니까 아니 너 몰라 나? 어떤 스타일인지? 너? 응. 너 존나 낮밤 이저인 척 하는 스타일이잖아. 낮밤 뭐? 낮저 밤이인 척 하는 스타일이잖아, 너. 밤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인 척이잖아, 다. 응? 척? 너 척이잖아, 다. 내가 봤을 때 내가 여자였으면은 너 같은 스타일 제일 다루기 쉬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왜? 너 뭐 솔직히 그렇게 되게 강하게 휘어 잡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조금만 요것만 좀 털거나 조금만 이렇게 마음 조금만 만져주면은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스타일이구만 딱 보니까. 그러니까 네가 연애를 아니다
아 취해서 그래 이해해줘. 아 영희야. 나는 나 진짜 지금 솔직히 얘기할게. 나 지금 진짜 솔직히 얘기할게. 어 얘기해봐. 나는 스킨십이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뭐 스킨십 하고 싶댔어 너한테? 네가 그런 얘기를 왜 굳이 해? 어 그래 근데 오케이 네가 스킨십 하고 싶지 않아. 그니까 뭐 스킨십은 당연히 연애하면 따라오는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게 나의 목적이 아니야. 나는 이 마음이 따뜻하고 싶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온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랑을 통해서 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 조금은 온도가 낮구나 네가 지금. 그치. 그러니까 나 요즘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 나 진짜 어젯밤에 이 생각했어. 어. 아니다 이거는. 아 해봐 해봐. 좀 그래? 아니야. 어 이거는 할 말이 아닌 것 같아. 알았어. 근데 너 확실한 거는 그게 어쨌든 간에 네가 뭐 외로웠을 수도 있고 그런 온기가 필요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담배를 너 연초 진짜 한 번도 안 폈지? 어. 어?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왜? 너 뭐야? 너 지금 걸렸잖아. 이건 누가 봐도 걸렸잖아. 내가 뭘 걸려?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어색했어 방금? 너 아니 연초 한 번도 안 폈어? 아 아닌데 아 나도 좀 내가 좀 그런 촉감이나 이런 직감이나 이런 게 엄청 뛰어난 사람으로서 너 폈냐? 연초 안 폈어? 촉감 피고 있는데 뭔 소리야? 근데 왜 살짝 웃으면서 입 움직이면서 또 아 왜 이 당황하는 게 아 진짜 연기하는 거지 너 재밌으라고. 아 그치 너 나 연기하는 거 못 봤어? 아니 봤지 봤는데 근데 너무 자연스러웠어 지금은. 제일 좋았어 네 연기 중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었고 근데 어쨌든 간에 네가 담배 안 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얼굴 안색이 좀 많이 내가 너한테 얘기했었잖아. 뭔가 좀 하얘, 그러니까 좀 투명해졌다 해야 되나? 안색이 조금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좋아진 거라고 이게. 너 그 라이브 방송 할 때 그 동그란 거 조명 지금 안 켰지? 켰어. 봐봐. 왜 이렇게 웃기지? 야 근데 어? 집 머리 아프지? 너 집 춥냐? 아니 집은 그렇게 썩 춥진 않아. 근데? 아 그래? 근데 옷을 그렇게 입고 있는 거야? 어 레슨해가지고 옷을 입고 했어야 되니까. 어? 레슨생이 여자분이었어? 아니 남자인데 남자라도 레슨생 앞에서 빨가벗고 있을 순 없잖아. 아 근데 오늘 옷을 좀 많이 입은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것만 있기에는 너 이 비니 재질이 차가운 날씨 되게 차가운 거 알지? 어 그래가지고 겉 안에 티를 입어준 거지. 근데 약간 간지를 아니까 나는 속에 후드 입고 이렇게 겉에 이런 거 딱 입어준 거. 너 아마 아. 그거 입었을 때 그냥 뭐 낮 뭐 망고나시 같은 거 입고 딱 입은 다음에 어? 오돌오돌 떨고 있었겠지. 근데 나는 간지를 아는 편이 그 약간 옷이 그 땀복 재질이지? 그치 그치. 역시 네가 복싱했던 그 티를 내네. 아니 앉아. 아니 근데 복싱 얼마나 했어 실제로? 그 유튜브 나도 봐가지고 3개월. 3개월? 응. 3개월이면 보통 줄넘기만 하지 않아? 아니 원투 잽잽 원투 이거 했어. 아 원투 잽잽 원투. 어. 그러면 스파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겠네? 그치. 네, 스파링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많이 하는 편이지. 글러브 안. 아, 네가 이제 먼저 시비 걸고 한번 하십시다, 약간. 아니, 시비 같은 거 안 걸고 그냥 눈 마주치면. 어, 눈만 마주쳐도? 응. 나 입보다 주먹이 빠른 편이잖아. 너도 알다시피. 아, 그치, 그치. 아, 씨발 몰바 하기 전에 이미 꽂혀있네. 어.
방금 바로? 바로. 어? 나는 그냥 나랑 눈 맞추면 그냥 딱 이거야. 근데 확실히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 나도 솔직히 나도 그냥 뭐 내가 뭐 그러니까 막 뭐 운동을 했고 뭐 막 이런 과시하는 거 너무 싫어하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근데 사실 기태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 일단 얘는 조건이 신체 조건이 좋아. 그러니까 뼈가 일단 굵고 뼈가 굵은데 몸이 크잖아. 그러면 스피드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얘는 몸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게 굵어가지고, 그러니까 주먹도 크고 뭔가 뼈가 굵다 보니까 스피드가 이 얇은 몸에서 나오는 스피드 플러스 파워까지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신체 조건을 사실은 가졌어. 뭘 또 눌러가지고. 다행, 미안한데. 나 전화 왔었거든? 아, 전화 왔어? 근데 나 지금 그 입금 뭐 하나 해줘야 돼서 너 잠깐 진행하고 있어봐. 잠깐 갔다 올게. 입금 좀 하고. 그래, 여기까지. 알았어. 다녀와. 이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살다 보면 혼자 있고 싶을 때 있잖아. 그죠?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고 뭔가 나 혼자 하고 싶은데 자꾸 누군가 껴들어. 그럴 때가 있어. 근데 그게 좀 어려워. 거절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더불어가는 삶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나도 사실은 그 친구를 많이 안 두지만은 많이 두지 마세요. 아시겠죠? 굉장히 피곤합니다. 맥데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이 인스타 라이브 계에 뭐 어떤 그런 활약을 크게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기태이가 요거 터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다 했던 거를 기태이가 배우고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맞니? 어쨌든 뭐 왔어? 또 뭐 먹어? 뭐 먹어? 나 코코넛 워터. 그거 맛없잖아. 뭘 맛으로 먹어? 난 그 뭐야 미네랄 보충하는 거지. 미네랄? 아니 그 배달 요금이 우리 집이 멀어서 1,000원 추가되니까 1,000원 입금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입금하고 온 거야. 현장 결제는? 내가 현금이 없거든. 오 카드만 쓰는. 응. 와, 야 우리 동네는 저번에 팬분이 밥을 보내줬어. 그냥 막 어떻게든 아 가지. 아, 근데 어쨌든 보내주셨으니까 먹어야 되잖아. 근데 그 영수증을 붙여서 나오는데 그 음식 값이 예를 들어 만 원이다. 그러면은 배달비가 5천 원이야 우리 동네는. 아 빡세다. 진짜 빡세. 이런 동네에 살아 내가. 거제도 살아? 배 타야 돼? 응? 어? 남양주시라고. 남양주시 금곡동이라고. 아.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칠린 호미는 여기까지 진짜 택시 타고 2시간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보고 싶다고 계속 우리가 그냥 갈게 너무 머니까 해서 왔는데 어쨌든 그때 내가 너한테도 얘기했었을 거야. 아마 기태가 나도 너 보고 싶고 그래도 한번 남양주시 초대하고 싶다 맛있는 거 사줄게 한번 와라 라고 했는데 너는 어쨌든 간에 거부했지. 그 뭐? 그냥 그 차이라고 너하고 칠린 놈이 차이. 응. 뭐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좀 약간 너를 만나는 거야. 뭐 만나면 만나지. 응. 근데 중요한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오래 걸리잖아. 너를 만나는 시간보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멀리 온 사람들 왔다 하면은 나는 내가 데려다 줘. 내 차 타고 가면 되는데 너가 뭘 데려다 줘. 아니 데려다 줘. 네 차를 내가 술을 안 먹고서라도 너 차를 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진짜 대리기사님을 부르고 내가 그냥 같이 탄다든가 탑승을 한다든가. 그럼 뭐 하는 짓이야? 그럼 네가 와야지. 그럴 거면 만나기 전에. 여기서 칠리놈이 데려다 줬어? 아니. 그럼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아니 그때 아침 6시 네가 서울을 와야. 어? 아니 아침 6시 됐는데 어. 남의 사람 호미한테 자고 가. 자고 가.
저거 했는데 계속 가야 된대. 그래서 알았어. 근데 뭐 어쨌든 내가 갈게. 그래. 서울에 할 거 널렸는데 그 너 거기 가봤죠? 그 작업실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말고 없지. 여기 유령 도시야. 그래. 거기 가서 뭐 담배 피는 거밖에 더해. 난 담배도 안 피는데. 왜? 어? 왜? 아니 그냥 할 말 없어. 아 근데 야 근데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리랑 TV 진짜 열 나 섭외 안 할라 보네. 아 존나 열받네 갑자기. 오늘 언제까지 아리랑 거릴 거야? 미련은 접어. 약간 누가 섭외하는 거냐? 아리랑 TV 그 애슐리 그분이 하는 건 아닐 테고. 아니라니까. 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냥 부를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아, 아니 좋게 마음 먹어. 그게 뭐 너 불러주는 게 뭐 어? 막 몇 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건 자존심 문제야. 연락해. 그 돈 안 받아도 되니까 공짜로 나갈 수 없냐고. 그것 좀 힘들지. 어? 아니 그것 좀 그렇고. 아니 근데 어. 내가 어쨌든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2차에서 불렀고 그냥 어쨌든 간에 아 근데 최근에 언텔이랑 자꾸 내가 아는 사람들이 섭외가 돼서 가더라고. 아 아리랑 친구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아 뭐 정말 기쁘지. 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은. 근데 한편으로는 아니 씨발 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 그게 그 기준을 맞는 게 사실 너기도 하고. 아 근데 나는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너한테 정신건강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나는. 그니까 왜냐면은 나는 그니까 달라 우리는 가이야. 그니까 뭐 급으로 따지지 않아. 급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린 달라. 우리가 같이 달라. 어? 말 잘해야 된다. 뭐가 달라? 아니 분위기 자체가 다르잖아. 갈 수 있는 곳이 다르다. 너 얘는 갔지. 나 못 갔잖아. 아 어 그 계열이 다른 거야. 우리는 약간 이런 거야. 그니까 같은 다 같은 어 래퍼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너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저 뭐냐 약간 옷가게로 치면은 어 예, 빈티지 나는 이제 저기 백화점 입점에 있는 브랜드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가이야. 근데 너 빈티지 무시하는 거야? 빈티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 지금 표정이 아니 백화점에서 팔던 거 진짜 4, 5년 지나가지고 빈티지 샵으로 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4, 5년 뒤에 네가 네한테 들어왔던 거 네가 쳐낸 거 쩌리들 내가 받는다 이런 표현 아니야 지금? 아 또 그렇게 이해하면 또 그렇게 되는데 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너 왜 이렇게 마음이 어 꼬였어? 아 꼬인 게 아니라 그냥 요즘에 아 너도 알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193명 정도 보고 계신데 이게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모두가 힘들어 사실. 그지?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든데 공연이 없다 보니 사실 내가 쇼미더머니에서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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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거에 강점은 퍼포먼스였고 그 무대를 부실 수 있는 어떤 내 에너지였는데 이걸 사실은 내가 방송 끝나고서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 왜 없어? 라이브 방에서라도 하면 되지. 뭐 이건 무대도 아니야? 난 바로 하잖아. 맨날 랩하는 거 못 봤어? 아, 그렇지. 그렇긴 한데. 응. 아, 네가 프로다야. 내가 아마추어였다. 이제 뭔가 조금 쉬워지네 이 답이. 아, 곱창 왔어? 오케이, 여러분들 조용하세요. 지금 곱창 왔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맥데드입니다. 곱창이 왔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고요. 구제가이. 구제가이. 어? 구제가이? 아 이 사람들이 너 그렇게 부르더라. 구제가이라고. 너 저번에 내가 너 저번에 나한테 한번 당했어가지고 너 지금. 볼륨 일부러 낮췄지 솔직히. 어. 두 번은 안 숨는구나. 그때는 그러면 진짜 당황했냐 그럼?
아니 중간에 줄였지. 너가 뭐라 또 입 터는 것 같아요. 아니 한번 살짝 보여줘봐. 알았어. 구경. 나는 먹으러. 아니 야, 고, 야. 아니 혼자 먹는데 닭발이랑 곱창을 동시에 먹는다. 애기 자고 있다고 조용히 하라고. 아, 근데 이거 하고 이제 고민처럼 떠나면 여자친구가 어떻게 같이 먹어야 되잖아. 어? 무슨 마요네즈가 있어? 오, 계란찜. 볶음밥. 아, 볶음밥이야. 뭘 이렇게 많이 줘? 나 이런 닭발 이런 류를 내가 술 안 먹으니까 그치. 처음 시켜보거든? 아니, 되게 뭐가 많다. 희한하다. 상추를 저렇게 봉지에 안 주고 저기에 밀봉해가지고 주는 것도 처음 보네. 서울 스타일이잖아. 서울 스타일. 서울 스타일. 오케이 오케이. 너가 너 남양주라며. 야, 저 스티커에는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볼 수 있니? 어디 스티커? 오른쪽 오른쪽. 이거? 어. 아, 우수 없어. 나 우수하지 않으면 안 먹으니까. 그러면은 기태가 자기야 와 먹어. 안 먹어? 배불러? 자 그러면 여보세요? 아 잔대? 아 잔대. 일단은 장갑 낀다는 거는 주먹밥 비비려고 하네. 어 근데 넌 순서가 잘못된 게 일단은 그 비닐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끼고 할 거. 아, 그렇구나. 아 끼고. 오케이 오케이. 아 또 우리 집에 또 가게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 알다시피. 어 먹방에 또 최적화된 그 있구나 각도가. 이야. 기태가. 너 유튜브에 그 독거 노인인가? 독거 그거 본 적 있냐? 어. 오늘도 뭐 혼자 밥을 먹는다. 약간 그 느낌이 왜 나지? 여자친구 진짜 오늘 야, 여기 채팅에 침대에 아무도 없어. 여자친구 어디 갔어? 킥킥킥들 하는데? 이불 덮고 있는데. 아 이불 덮고 있어? 응. 날씬해서 원래 부피가 별로 없어. 어. 오, 야 연기 나는 게. 아, 야, 그 닭발 옆에 깐 거는 미역국인가? 어, 미역국. 딱 보면 딱이지. 어, 이건 야채곱창이구나. 아 확실히 네가 근데 혼밥을 많이 하는 게 티나는 게 까는 게 다르네.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 까네. 또 얘기하니까 잘 못 까네. 아 그러니까 서울은 이 포장이 되게 잘 까지게 돼 있거든. 아 그래. 그러면 어쨌든 간에 너도 기태가 어 너도 밥을 편하게 먹어야 되니까. 어. 근데 이제 또 네가 지금 하는 컨텐츠도 어쨌든 음식에 관련된 게 곧 나올 거잖아. 어. 그런다고 했을 때 어쨌든 간에 네가 만드는 거 말고 또 먹는 거 먹방의 또 어떤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것도 네가 분명히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온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표현할 수 있을까? 일단은 내가 너한테 한번 요청을 해볼게. 내가 이제 나도 사실은 닭발 엄청 좋아하는 입장에서 나 닭발에 소주 진짜 제일 좋아하거든. 거의 탑3 내 술안주 중에 포함은 되는데 닭발이랑 그 다음에 야채곱창도 탑3 안에 들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주먹밥과 또 계란찜인데 그것들을 한번 이제 곁들여가지고 한 번씩 다 이제 리뷰해주는 느낌으로 한번 먹방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해줘.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너도 편하게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막아. 하나씩 다 먹으란 소리 아니야? 어? 하나씩 다 먹으란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한 마씩 다 먹든 뭐 네 맘대로 하는데 그냥 그 맛에 대한 그 평가나 그 표현들 있잖아. 어, 그 표현들을 사실은 그 먹방에서 잘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 이 맛이 어떻다라는 걸 비유를 하고 또 어떤 단어를 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사람들이 먹방 이 사람의 먹방을 보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 못 먹는 사람은 어디서 다 잘 먹지. 자 일단은 주먹밥을 지금 쥐고 있는데 일단 내가 부연 설명해줄게. 너는 그냥 맛에 대한 표현만 해주면 돼. 어. 아, 자 일단은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닭발하고 가장 좋은 조합은 주먹밥과 계란찜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닭발을 보통 매운 걸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닭발만 먹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속 많이 쓰려. 속 많이 쓰리고 그리고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닭발을 시켰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주먹밥이나 닭, 그 어떤 계란찜이나 부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지만은 닭발만 가지고 갔을 때는 뭔가 그걸 풍미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힘들어. 그래서 필요한 게 주먹밥하고 계란찜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살짝 계란찜을 먹으면서 지금 이비트의 표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 이거 갖고서 어떤 표현을 할까 일단 먹어본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지금 일단은 봤어. 지금 포착을 했고 자 일단 지금 뜯는 거는 내가 봤을 때 단무지일 것 같아. 아 잠깐만 빨간데? 저거는 곱창 소스네 그러면. 아 이게 곱창 소스인데? 어 곱창 소스지 빨간 거. 또 까봐. 또 까면은 똑같은 건데? 어 똑같... 잠깐만. 아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이러면? 소스가 똑같아 아예 색깔이? 그러면은 그거네. 너가 이게 어쨌든 똑같은 데서 시킨 거고 보통 한 3-4인분 이렇게 2-3인분 이상 시킨 거니까 두 개를 준 거야. 그냥 똑같은 거야. 곱창 소스고. 자 일단은 한번 먹어볼게요. 뭐부터 먹어볼까냐면 일단은 자 무뼈 닭발부터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기본으로 먼저 먹는 거를 추천해요 여러분들. 왜냐면 그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자 일단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고 그렇지. 이 닭발의 특징은 이 아삭이 아니라 약간 오돌오돌한데 과하지 않은 부드러운 오돌뼈 느낌의 그 닭 알죠? 이 연골 같은 그런 게 씹히면서 매콤한 맛과 또 그걸 다 씹어냈을 때 부드러운 풍미가 오는 그건데 일단 어때요, 기택 씨? 끌게. 아니야, 국방이야, 국방이거든, 어? 아니 그 정도 표현 못해 자신이 그렇게 없어? 맛 없어. 아니 이거 네 지금 내가 다 봤는데 계란찜도 먹고 닭발도 먹었잖아. 그러니까 딱 해봐 10초 내로 그 평가해봐 맛을 어땠는지. 먹는다. 어 해봐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닭발 먹고. 쫄깃쫄깃해요. 타이어 씹는 것 같아요. 아니 타이어를 씹는데 저렇게 좀 아 약간 얇게 썬 그 삼겹살 우돌뼈 있죠. 삼겹살 그것들을 연속으로 씹는 느낌이에요. 삼겹살 우돌뼈가 뭐야? 아 되게 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밍밍해가지고 되게 맛없네요. 아 근데 아, 잠깐만 이건 근데 너 실제로 별로지? 어. 오케이 그러면 기태가 어? 냉장고에 마요네즈 있니? 응 마요네즈 찍어 먹어. 어쩔 수 없다. 내가 보기엔 이거 이 소스가 닭발 소스인 것 같은데 뭐 아이스크림 안에 괜히 시부렁시부렁 돼가지고 내가 괜히 착각했던 건데. 아 서울은 좀 다르니까 너가 착각할 수 있어. 아 어, 서울 닭발은 찍어 먹는 소스를 주어준다. 응 그치 다르지. 아 그럼 한번 찍어봐. 응? 아니 닭발 소스를 주는 닭발집이 어딨어. 아 그래? 곱창 소스지. 곱창을 찍어 먹고 그리고 네가 이따가 이제 다 먹고서 볶음밥을 볶고 싶다 했을 때 그 소스를 좀 어느 정도 반 정도 넣고서 김가루하고 김치 같은 거 있으면 잘게 썰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참기름 넣고서 하는 거를 추천하는데. 아 둘 때가 없어.
닭발을 거기 찍어서 자 어때? 이거네. 진짜로? 확실해? 확실해? 응. 그런 것도 처음 보는데? 아니 진짜로? 아 오랜만에 좀 맛있게 먹으려고 3만원 넘게 주고 샀더니 아 왜 이렇게 많이 시켰어? 어떻게 야식으로 간다며? 아 내 아침에 대표주면 되지. 오. 그러면 나는 일단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 질문해 되냐? 응. 보통 음식을 시켰어요. 다음날 먹어야 돼. 대표야 돼. 야 중국 당면이네. 약간 야 이거는 잠깐만 일단 먹어볼게. 여기는 곱창 맛집이구나. 근데 보통 곱창집 닭발집 같이 하는 데서 시키면 양념 향이나 이런 게 되게 비슷하거든. 많이 다르니? 응. 근데 얘는 너무 싱겁다. 못 아, 내가 닭발이 좀 싱겁게 됐구나. 닭발을 원래 안 좋아했었는데 내가 닭발을 뭐지? 우리 엄마 가게에 일 도와주러 갔는데 엄마가 닭발 몇 개 남겨놓은 거 있어서 그냥 밥 먹을 때 내가 몇 개 주워. 아 근데, 그때 이걸 느낀 거야? 오 너무 맛있더라고. 오. 닭발은 솔직히 양념이 다 하는 거 같아. 그래? 응.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제 주관적인 생각은 닭발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닭발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국물 닭발 많이 먹어요. 국물 닭발을 많이 먹고. 국물 닭발. 나 같은 경우는 사실 목뼈 유저야. 목뼈 유저인데 사실은 불맛이 안 나면은 목뼈 닭발은 실패했다고 봐야 돼. 불맛은 나. 불맛은 나? 응. 아 근데 나는 되게 궁금한 게 사실은 네가 지금 먹는 것들이 진짜 소주 안주인데 너는 술을 안 먹잖아. 아, 또 아 역시 또 콜주 또는 소콜. 저번에 또 너랑 내가 술 먹어봐서 알지만은 또 소주 잔에 콜라를 따릅니다. 굉장히 꽉 채워서. 나 편하게 먹으러 가도 돼? 아 이게 참 사람 심리가 그래. 너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뭔가 네가 간다고 하니까 되게 낯설고 되게 보내기 싫은 그런 거 알지 뭔지. 어쨌든 아니 아 그렇지만 나는 또 깔끔해. 이런 거에서 또 질척되지 않아. 어쨌든 맛있게 먹고. 일단 아까 내가 질문하려고 했던 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해볼게. 내일이 됐어? 곱창이든 닭발이든 남았어. 그랬을 때 이걸 데펴야 된다. 보통은 전자레인지에 데펴 아니면은 어떤 좀 그냥 프라이팬에 올려가지고 불로 데펴? 나는 닭발은 데펴서 먹고 라면은 이제 그 양념에 물 더 첨가해서 라면 스프 넣어서 라면 끓여 먹어. 곱창 라면. 그러고 이제 라면이라고 하고 약간 그게 그런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아 이제 조금 너에 대한 어떤 공급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풀렸다. 오케이 알겠어. 일단은 보내줄게요. 기태게 맛있게 먹고. 아 지금 약간 맵네. 땀 흘리는 것 같은데. 편하게 맛있게 먹고. 네가 내가 봤을 때 네가 지금 이거를 빨리 끊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맞춰도 될까? 너는 밥 먹을 때 항상 드라마나 어떤 뭔가를 보면서 먹는 거에 되게 특화돼 있어. 맞아. 맞지. 그래서 뭔가를 지금 보면서 편하게 먹고 싶은데 되게 불편한 거야.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고. 항상 라이브 방송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너 만약에 이거 껐다 그럼 뭐 볼 거야? 그것만 알려줘. 그 알? 그 알? 응. 그래? 저번 주 거? 응. 아. 아무거나. 아 근데 그 알 보면서 밥 먹으면은 좀 열받지 않아? 그런 것들 많잖아. 몰라 요즘 볼 게 없어갖고 왓챠로 보거든? 아 나는 근데
아, 기분이 갑자기 그렇다는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꺼졌다고 하지? 왜 이래 이거? 응? 어, 왜 이래 이거? 아유, 알았어 가 임마. 또 연기하면서 끌려고. 바로 눈치챘죠? 자, 어쨌든 11시 37분인데 다들 밥들 많이 먹었죠? 그알 같은 경우 사실 야, 뭐 요거만 얘기해 주자면은 그거 그런 요청들이 나한테 되게 많았어요. 어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뭐 사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잘못된 것들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뭐 정의나 정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나한테 좀 운동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가져달라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나는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좀 그르치게 되더라고. 너무 화가 나면서 어떤 올바르게 이렇게 가는 방향성이 아니라 되게 삐뚤게 내 감정이 너무 앞서서 나도 너무 화가 나니까 네. 그렇게 항상 됐어.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네. 그냥 뭐 TMI 이런 거였고 지금 혹시 술 먹고 있는 사람 있나요? 술 먹고 있는 사람 지금 술 먹고 있는 사람 얘기해봐. 짠이나 한번 하고 끝내게. 형 마이크 선택 어땠는지 말해줘. 자료하면 어떻게든 찾아봐. 너무 많이 오래 지나가지고 기억도 안 난다. 뒤에 친구? 아 뒤에 친구는 그림 그리는 친구예요. 만화 그리는 친구. 내 불알 친구. 완전 멋있는 친구. 야, 술 먹고 있는 사람 얘기해봐. 조용. 오케이. 옆방에서 우리 아빠 술 먹는데 한 잔씩. 술에는 한 잔하고. 지금 마시는 거 물회 국물인가요? 너는 물회... 아! 너 때문에 얼음하고 다 쏟았네 진짜. 짜증나 진짜. 야 물에 이 새끼 누구야? 일로와. 너 안 되겠어.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너 때문에 지금 쏟았거든 이거? 어? 바로 거부해버리네. 아우 정말 씨. 키츠유지는 집에 갔어요. 지금 술 먹고 있는 사람 없어? 술이나 한잔하고 마무리 짓게. 없어? 아. 오케이. 재경이랑 한잔 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님. 잠들어. 아. 이 얼굴 드림이라도 되는지 모르겠네. 잔 들어. 뭐 잔이 필요해요? 아니 너는 맨날 빨간 거 먹더라. 옛날부터 이거 먹던 게 버릇이라. 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빨간색 오리지널 참이슬에 안주는 그 뭐냐 토렌토? 토리토? 토렌토? 토렌타. 토렌타 토렌타. 안주는 토렌타가 아니면 안주는 아까 1차 다 했고 지금 방으로 들어와서 조용히 형님 방송 보면서 한잔하고 있었어요. 난 이제 이게 끝이다. 난 너무 많이 먹고 우리 하자. 네 형님. 자 그냥 잠깐 뭐 인사하고 싶어서 걸었어요. 별로 할 말은 없고. 내일 출근 안 해? 하죠. 몇 시? 9시 반이요. 9시 반? 예.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돼? 나 그런 거 없어요. 원래 그냥 7시에 일어나요, 원래. 오호호호. 애 때문에? 그것도 있고 씻고 아침 차리고 밥 먹고 도시락 챙겨 나가려면 그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아니 어떻게 넌 맨날 술 먹냐? 야 이게 사람들이 사실은 뭔가 결혼하면은 자기 생활이 없어진다, 뭐 한다, 저쩐다, 뭐 남자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얘기가 많은데 너 보면은 참 아 이게 제 행복이에요. 이게 그냥 열심히 일하고 와서 한잔 하고 그걸로 이제 충전해서 내일 열심히 또 일하고 그게 내일이 그게 뭐 인생이죠 뭐. 알았어 들어가. 엠 잠깐 뭐야 우리 소주 한잔 언제 합니까 또? 아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 따로 얘기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맞아. 사람들 또 다른 분들이 난리 나기 때문에. 어쨌든 아시죠? 내일도 잘하고 필승!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정말 우리가 인정해줘야 돼. 아 햇님이 자꾸 형님 결혼하지 말라잖아요. 누가? 햇님이 아 햇님 안 내는 거 웃기려고 그러는 거 웃기려고 내가 애기 봤을 때 제일 행복해 지금. 애기 지웠나 보다. 제일 행복해 지금. 애기도 아니 물어보니까 새벽에도 되게 잘 자고 안 깨고 한다더만 원래 근데 주변에 내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잠 못 자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제일 힘든 건데 얘는 뭐 애기가 워낙 건강해서 그런지 운이 좋은 거지 사실은 아니면 엄마 생각 아빠 생각을 벌써부터 하는 거지 애기가 아 우리 애기 때도 진짜 새벽에 깨갖고 뭐 30분 밥 먹고 30분 자고 또 일어나서 30분 뒤에 또 쉬사서 깨고 그랬는데 그래 아 근데 카메라로 보니까 나 엄청 술 잘 쪘구나 요새 너? 네 요새 10kg 거의 아 10kg가 아니라 한 7kg 다시 쪘어요 뭐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술만 먹을까 그러지 그러죠 뭐 아 됐어 야, 어차피 운동도 못해 지금 헬스장도 없고 추워가지고 운동도 못하고 정장의 유니폼에 저기 아빠의 삶입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어쨌든 건강 챙기면서 해 형님 마지막 짠 한번 해주시죠 오케이 아 나도 이제 다 먹었다 아 오케이 정형 구독 좀 너 이틀 전에 생일이었나? 이틀 전에 생일을 원래 음력으로 오늘이 생일인데 음력은 잘 안 따질까 요새 이틀 전에가 생일이었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야 적당히 먹고 가. 알겠습니다. 아 또 오늘 또 뜻하지 않게 라이브 켰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술만 먹으면 자꾸 라이브 켜게 되네. 어 완전 바보 머리네 지금. 무튼간에 저도 이제 잘 할 거 하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셨죠? 어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고 오늘 생일인 사람 또 아 15분 뒤 내 생일 아 진짜로? 오케이 생일 미리 축하하고 아 진짜 할 게 없네 생일이어도 지금 상황이라서 당근 귀여워 오케이 또 올게요